안녕하세요. 김효주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고 막막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어느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투자를 선택하든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현재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으며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따라 현명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2023년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어느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저가 주택을 겨냥하세요. 팬데믹 이후 현재 미국은 주택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중저가 주택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상승한 주택 구입 비용,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 중저가 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자의 돈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전화기, 컴퓨터 없이 일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이러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버는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는 장소는 이제는 필수적이지만 데이터 센터 공간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플렉스 공간을 겨냥해 보세요. 셋째, 물류 창고에 관심을 가지세요. 팬데믹 이후 비대면 기간 중에 급속하게 발전한 부분이 온라인 쇼핑이며 오프라인 소매점은 사장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기에 따라 비대면 소매점보다는 물류 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셀프 스토리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도입으로 많은 오피스 공간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고 원격 이주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 및 회사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유형입니다. 다섯째, 의료 진료 건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령화되면서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진료를 위한 의료 건물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섯째, 의료 연구소 공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팬데믹 이후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연구하는 의료 연구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 연구진들을 위한 의료 연구소 공간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목해야 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는 아주 다양한 자산 클래스가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현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재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돈이 흐른 곳을 알면 투자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의 미국 부동산 투자 열쇠는 틈새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